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꽃을 그렸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꽃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꽃이 하나면 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꽃을 우리가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면, 아,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꽃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 그래서 꽃들을 적당한 곳에 이렇게 여러 개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복사. 그렇죠? 자, 그런데 꽃이 너무 커요. 그러면 꽃을 우리가 좀 작게 만들면 되는데, 꽃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그림 자체에서 꽃을 좀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비어있는 곳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왼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클릭을 놓으세요. 버튼을. 자,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화면 정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꽃이 작아졌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시 복사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꽃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위치를 시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꽃들이 전부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뭔가 좀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축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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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클릭한 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대로 작아지고, 여기 있는 확대를 누르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있는 무대를 한번 꾸며 볼게요. 앞에 꽃이 있는데 뒤에는 우리 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무대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잖아요. 그쵸?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우리 산을 한번 그려볼 건데, 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구불구불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벡터로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잖아요. 뭔가 좀 삭막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곡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선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형태 고치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요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잘 갖다 놓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중간쯤에 생겨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위로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페인트통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초록색을 이렇게 칠하려고 해보니까 칠해지지가 않아요. 왜 안 칠해질까요? 이 페인트는 이렇게 막혀있는 곳에서 클릭을 해야지 채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의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막혀있지만, 제가 그리는 이 부분은 막혀있지만,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은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일단은 지워야 돼요. 자, 선택하고 지울 때는 delete라는 키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되는데,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누르세요. 자, delete 키가 뭔지 모르시면 여러분이 쓰는 키보드에, 자, 이렇게 생긴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무섭게 생긴 얼굴 말고요. 자, 이렇게 생긴 요거 있죠?
예, 요렇게 생긴 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네모를 한번 그려보죠. 자,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하면 초록색이 채워져 있는 네모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형태 고치기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로 마우스를 잘 갖다 놓고 클릭하면 요렇게 동그란 원이 생겨요.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산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산과 여기 있는 이 꽃들의 줄기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뭔가 줄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산의 색깔을 조금 낮추거나 꽃의 색깔을 좀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조금 덜 진한 색으로 바꾸고 클릭하면 어때요? 꽃의 줄기도 보이고 산도 푸른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무대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선을 그려서 이렇게 선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선을 그 도형을 변경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꽤 많이 배운 겁니다.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있지만 우리 그거 다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은 이 정도로 일단 일단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뒤에서 우리 수업 많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즐거움을 직접 느껴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아셨죠?